사회에서 성공도 하시고 뭐 교회에서도 뭐 어른 역할도 하시고 그러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답답하고 말이 안 되는 것도 많이 보이고 그래서 항상 거리를 두면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일을 지내고 요즘도 그러고 그럼 그러다 보면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살아오실 분들 제가 너무 존중을 안 해드리는 것 같아서 좀 가까이 다가가다 보면은 너무 이렇게 또 자꾸 침범을 하시고 이런 것도 있어서 또 거리를 두면 제가 또 약간 죄책감 같은 게 들고 또 가까이 다가가면 또 너무 침범을 하시고 그래서 그게 참 지난 15년 동안 제가 보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어제 말씀에 제가 진리가 꽉 차면은 그걸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 입장에서는 어떤 지금과 지금 어떻게 그걸 제 부모님이 대해야 될지 지금처럼 거리를 많이 두고 저를 키우는 데만 집중하면 될지 아니면 그래도 또 다가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자식은 부모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해주는 데까지가 부모님의 의무를 행하는 것이냐. 우리 자식은 말이죠. 인연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자식은 인연으로 내한테 오는 거예요. 오면은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정확하게 자연에서 주는 관계가 있는 겁니다. 아, 이거는 부모는 자식한테 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의무. 이거는 의무를 주어지는 것이지 이거는 자식을 돕는 게 아닙니다.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 인연이 오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식과 우리 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식이 내 가족이라 그러고 형제가 내 가족이라 그러죠. 너희들은 혈육의 인연법이지 너희들 가족은 아니다 이 말이죠. 혈육으로 오는 인연법으로 주어진 것이지 너희들의 가족이 아님을 알라. 이제 이걸 몰랐다면 지금부터 연구를 우리가 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식은 인연법으로 온 것이지 너희 가족이 아님을 알라 이 말이죠. 이렇게 자식한테는 부모가 행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행하라고 준 인연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행하느냐? 21세가 될 때까지 37은 21, 3대 7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37은 21, 21년 동안 행하라. 행하는데 어떻게 하냐? 자식이 성장하는데 뒷바라지를 해서 도와라. 여기 의무입니다. 거기에서 넘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이것을 얼만큼 노력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만일에 21세까지 행하고 무언가가 또 27세가 됐는데 또 뭔가를 도울라 그런다. 돕는 만큼 자식이 잘못되니까 그 형벌은 네가 받는다. 분명히 봤습니다. 그건 형벌이 돌아오는 거예요. 자식 인생의 간섭 현재. 의무를 행하는 그 이상을 하면 안 되는 게 자식과 나 사이입니다. 이걸 모르고 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21년 동안 행하다 보면요. 이게 의무인지 그냥 살아야 되는 건지 이거 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이게 내 욕심인지 내 인생인지 이것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행할 수가 있다. 이 잘못 행한 것 때문에 우리 자식이 앞으로 너의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굉장히 힘들게 돼 있는데 이 힘들어져 갖고 잘못된 것마다 부모한테 와서 가슴을 찢어 놓습니다. 이거는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런 걸 좀 알고 살아야 되는데 어째 이 세상에 선지식과 이 정신적인 지도자가 그렇게 많다는 이 대한민국 나라에서 지금 어째 이런 걸 하나 아리키질 못하고 같이 공부를 나누지 못해갖고 자연의 법칙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다 어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답을 이제 요걸 해놓고 답을 찾아보자고. 부모님한테 내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받았거든. 부모님한테 효도를 행해야 되는데 효도를 행하기 위해서는
내 질량을 잘 갖추어서 이 사회에 빛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길이다. 부모님한테 아, 내를 키워줬으니까 그래도 어리를 지켜야지, 부모님한테 자주 찾아봐야지, 아무도 안 찾아봐도 됩니다. 네가 잘 사회에 적응을 해서 사회에 빛나게 살아라. 많은 사람한테 존중받고 많은 사람한테 존경받으며 살아라. 이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여기 효도입니다. 효도들을 지금 착각들을 하는데, 내가 좀 이게 그 아, 쳐들고 받았다고 과거에는 그 속내의 사다 드려야 된다 하던데, 요새는 민크 코트 사줘야 된다며. 그건 효도 아니에요. 물질로 효도하는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너가 즐겁게 살면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느니라. 이게 부모의 효도예요. 자식은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아서 성장을 했다면 이 사랑을 어디록 주어야 되느냐, 이 사회에다가 사회를 이롭게 하는데 내 인생을 바쳐야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예요. 하느님한테 내가 은총을 받았거든. 그 은총을 사회에다 뿌려라. 이 땅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뿌릴 때 하느님이 기뻐하시니라.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누나가 나를 아끼줬다고 누나를 끔찍이 대하지 마라. 누나가 내한테 아끼준 만큼 누나가 이 사회에 하지 못했던 일도 내가 해야 되느니라. 응? 여기 사랑받은 만큼 이 땅에 뿌려야 부모님이 하실 일을 원하고 나를 위해서 신경 써주신 만큼 부모님이 하셔야 될 이 사회 일까지 내가 해내야 되는 몫을 가지고 있다. 이게 효도를 하는 겁니다. 내 자식, 내 똥 받아내기를 바라는 사람, 그런 부모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효행상을 주는 게 똥 많이 받아내면 주잖아요.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가 역사를 배웠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던 이 질량들이 오늘날 얼마나 이 무식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위에가 아래 사람들을 부려가는 이 방법을 가져갔던 거죠. 효행상을 받기 위해서 이 몇 년 똥치해 갖고는 효행상 안 줍니다. 벽에 똥칠하는 것까지도 예익하고 닦고 줘야, 그래야 효행상 줘요. 이건 무식한 거죠. 왜 지금 이 부모님이 아프고 힘없고 이 벽에 똥칠을 하겠냐? 내 똥치아주는 네가 네 인생을 못 살고 내 옆에 있으니까 그지라는 겁니다. 응? 네 인생을 바르게 살고 아주 그러면 내가 괴롭지를 않아요. 힘들지를 않다고. 그래서 아픔이 안 와, 부모가. 자식이 저 미련하게 사니까 내가 보니까 한심스럽고 이제부터 아파오는 겁니다. 그걸 효녀라고 하면 되나요? 이제 새로 써야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지식인들이 새로 쓴다. 요런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인류의 역사적으로 살았던 모든 모순을 전부 다 정보를 받은 자들 아니냐, 이 지식을 가진 겁니다. 이제 이거로 새로이 연구를 하고 만지고 두드리고 이걸 다스려가지고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줘야 되는 우리는 지식인들 아니더냐? 과거에 어째 따라가면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느냐? 과거는 정보다. 정보에서 모든 정보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대로 해보니까 우리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되더냐? 새로이 만져야 되는 겁니다. 지식인들이 이 사회에 만지는 거 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사회 만지는 거 질량이 틀린다라는 얘기죠.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한 것이 바로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사명은 비틀어진 사회를 바르게 잡아라. 비틀어진 교육관을 바르게 잡고 인류를 평정하라 이 말이죠. 조상의 어를 빛내라. 조상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너희들이 해내라. 이걸 우리가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들어가자마자 그 암울하고 우리가 전쟁 그 후에 그렇게 못 사는 우리한테 코 올리게들 코를 어디에 닦을지 몰라가 여다 비빌 때 몸 뒤로 때리가며 이걸 가르쳤습니다.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이걸 안 해오면 몸 뒤로 때렸어. 그렇게 큰 홍이 인간들이에요. 네? 잠에서 깨야지. 우리 어릴 때 우리한테 가르치던 것은 깨끗하게 와닿았던 겁니다. 주입을 했던 거라. 이걸 오늘날 되살려야지. 왜 역사를 잃어버리고 초발심을 잃어버리는 거? 이제 시작이에요. 후천시대는 돌아왔고 우리의 역사를 펼쳐야 될 시대가 돌아왔는데 아직까지 잠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깨나라 이 말이지. 부모님이 내한테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나를 키워왔다면 이것을 온 우리에 펼쳐라 이 말이죠. 부모님한테 안 다가가도 돼. 평생을 안 찾아가도 이 사회에서 네가 빛나게 살아야만 부모님이 너희를 위해서 희생한 보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 이제는 깨세요. 네가 해야 될 모든 환경은 이 사회에 있는 거지 너희들 부모님한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위에서는 알로 내려주는 것이고 이 기운을 받아서 우리는 이 사회에 펼쳐서 빛나게 하라 이 말이야. 그럴 때 효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부모님이 기뻐하셔. 정으로 살지 마라. 정에 빠지면 내 인생이 안 보여. 부모님을 놓으십시오. 네.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평생 이제 원하신 대로 살아오신 분인데 고집이나 이런 방식은 부담스러워 제가 좀 충격요법을 쓰려고 6개월 정도 지금 전화통화를 제가 일부러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키운 데만 집중을 하고 그렇지. 예, 특별히 전화한 적도 없고 예, 근데 이런 행동은 제가 잘못된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안 하는 거는 아직까지 이거는 나의 이 그저 힘으로 지금 뭔가를 끌고 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안 해야 됩니다. 자식이 언제 연락을 하느냐 노력을 해도 잘 안 된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요때는 연락하십시오. 왜? 네가 지금 잘 안 되겠구만 아버지가 나를 키운 거야. 네가 노력을 해도 잘 안 되겠군 나를 키웠다니까 아버지가 부모님이 어머니가 그럴 때는 네가 하다가 하다가 노력을 하다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될 때 이때는 남한테 손 벌리고 남한테 도움 찾지 말고 제일 먼저 부모님한테 가세요. 부모님한테 이렇게 가니까 부모님이 이걸 해결을 못 해주니까 그 다음 사람을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 못 해주니까 또 그 다음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거지. 왜? 그 갇혀온 사람들이 내가 성장을 할 때 당신들이 잘못해준 게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원리를 이제 따져 들어가면 그렇다 이 말이죠. 내가 잘 성장하고 있잖아요. 성장의 질량이 클 때 분명히 부모님은 질량이 작아집니다. 요때는 자식의 힘이 필요하게 돼 있어요. 요때는 부모님 찾아가는 겁니다. 이때는 갑을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이 필요한 거는 내가 어리고 어릴 때는 아직까지 부모님의 이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럴 때는 어리기 때문에 금방을 떨면 안 돼요. 항상 존중하고 항상 받들고 모시고 있어야 내가 힘을 받는다 이 말이죠.
이렇게 금방을 떨면 갑에서 내한테 뭔가 에너지를 안 줘요. 안 주면 나는 힘들거든요. 그 지혜롭지 못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갑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 우리 부모님이 갑이냐? 그러면 잘 받들어 모시면서 나는 성장을 해야 돼요. 우리 선배님이 있어도 내가 갑을 간 길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선배님이 갑일 때는 내가 선배님을 받들고 항상 그 기운을 받으며 성장을 해야 나는 바르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금방에 넘치면 너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기운을 받아가면서 내가 크면 네 기운이 팍 클 때가 있습니다. 크면 선배님은 요 자리에서 그렇게 못 커요. 이때 갑을이 바뀝니다. 이때는 선배님이 내한테 부탁을 하러 와요. 이때 고마웠던 게 있기 때문에 냉철하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때 그때 고마웠다고 무조건 도와주면 안 되고 냉철한 분별 속에 선배님을 참말로 바르게 돕는 방법이 무엇일까? 노력을 해서 진짜 선배님을 도와야 이게 의리 있는 후배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해됩니까? 네.